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랠리에 실패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84%, S&P 500 지수는 1.6%, 나스닥 지수는 0.9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원유 시장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9% 오른 20.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단계 예산으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트윗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40개 나라에 있는 공관 65곳에서 재외 선거 사무가 중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8만 500여 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가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불안감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규모 있는 경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175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양새인데요.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은 어제 시장의 매도 규모는 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을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힘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4%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570선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1%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시장이 하락세가 나왔지만 변동성 지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 급감하면서 53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들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 짚겠고요. 이 코로나19가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이외 다른 산업군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다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함께 시장 분위기 짚겠고 이어서 증권주는 최근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일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힘을 받으면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지만 이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에 대한 비상사태 종료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시장이 상당 부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어제 제조 PMI 지표 중국의 제조 PMI 지표가 전달 그러니까 그 2월달 37포인트에서 3월달 52포인트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어떤 그 신뢰성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2월달 37에서 3월달 52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의미심장한 경기의 반등 내지는 경기 확장세로의 진입을 확실히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PMI가 중요하고요. 중국은 제조업 PMI가 중요한데 제조업 경기가 중국 같은 경우 3월달 상당 부분 안정화 내지는 경기 확장세.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면 경기 침체 국면이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가 빠른 속도로 중국 같은 경우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가동률들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점진적인 회복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제조업 부분에서의 정상화 국면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난밤 유로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 증시 오후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장 장 초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났죠. 장 초반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장 후반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 뭐 다우지수는 1.84%의 하락, 나스닥은 0.95%의 하락.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1% 정도의 그 추가 하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것,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 같은 경우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죠. 부활절에는 다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도 4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어떤 앞으로 향후 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2월달, 3월달, 특히나 3월 중순에 우리들이 경험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패닉 상황, 공포의 상황, 이 상황들은 뭐 페드의 노력, 미국 정부의 노력,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 정부의 노력까지 같이 가세를 해 나가면서 금융시장의 안정화는 일단 현재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달 이상 두 달까지 어떤 그 확산세, 확진자의 증가수가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내지는 추가적인 금융 안정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다시금 2차 하락 단계로 치달을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단계 진입 이후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분화되느냐 이 부분에 시장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결국 코로나19 확산 여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그 갈림길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어제 미국 시장이 힌트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9% 그리고 2분기는 -34%를 전망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나아지는 부분을 3분기 +19%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6.2%의 성장률. 한 8년여 만에 다시금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 시장의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증가되지 않고 좀 멈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결국은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 분명히 가져볼 수 있었다라는 점, 어젯밤 미국 시장의 매우 중요한 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관련 치료 종목들이 크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예, 방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 코로나19에 결국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기 수습 단계로 들어가느냐.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뭐 확산 방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시장 내 모멘텀을 주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내 상승 모멘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증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최대의 목적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목적, 일정 부분 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에 대한 핵심, 모멘텀의 핵심은 결국은 치료제의 개발일 것이다 라는 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방역 상황이랄지, 이동 제한이랄지, 국경의 봉쇄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원천적인 처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 모멘텀의 핵심은 치료제의 개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당장 치료제의 개발이 당장 나타나진 않더라도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 분명히 시장에 일정 부분 어떤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개발의 성공 여부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시장은 선반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다섯 가지 투자 심리가 분산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코로나19의 확산이냐 둔화냐. 이 그 자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 지표의 위축 상황들이 과연 숫자화, 현실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당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제 중국 시장에서의 제조 PMI 지표였고요. 이제 당장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내일 아침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신규 실업자 수 청구 건이 발표가 되는데 주간 기준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2주 전 28만 명의 신규 실업자 수에서 지난주에는 32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도 시장 전망치는 최대
600만 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지면서 나타날 때, 물론 뭐 일정 부분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 예상 폭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수치가 발표된다라면 시장은 사실상 조금 좀 깜짝 놀라게 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경기 부양책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화 부분이 되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융시장의 안정화 부분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결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어떤 그 변동성의 어떤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은 분명히 치료제 또는 백신의 개발 여부일 것이다라는 점. 치료제와 백신. 근데 다섯 번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안정이 된다라는 안정화 이후 과연 금융시장의 전개 방향성은 어떤 방향을 띠게 되겠느냐, 어떤 업종군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업종군들이 쇠퇴를 하게 될 것이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반등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P&G랄지 존슨앤존슨이랄지 주가의 반등 양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 진단 키트 제조사랄지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어떤 그 이미 그 시장 내에 이야기를 한, 발표를 한 그런 기업들의 상승세,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다. 아직 분명히 치료제 개발은 안 됐습니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시장은 미리 선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뉴스플로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 키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단계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단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단계에서는 진단 키트 제조사 상당히 어떤 그 주가의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로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면 그 모멘텀은 확실히 분화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미리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치료제 아직 뭐 그 임상 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개발은 안 됐습니다. 이게 순서가 치료제 그리고 나서 백신. 왜냐하면 치료제의 개발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백신은 조금은 좀 요원 좀 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단 키트 다음 단계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지난 이틀 동안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이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코스닥 시장 내 헬스케어 관련 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분명한 것, 치료제의 개발과 관련된 시장 내 관심이 뚜렷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다섯 가지 투자 심리의 분산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코로나19의 확산 둔화의 여부와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은 시장을 누르는, 지금 현재는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였던 경기 부양책, 금융시장의 안정화 부분은 금융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 부분, 앞으로 시장 내 모멘텀을 주는 부분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투자 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의 개발과 관련된 뉴스플로우, 그리고 안정된 이후에 금융시장의 전개 방향성, 분명히 확연하게 이 다섯 가지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치료제 개발 지연과 개발이 만약에 지연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보일까?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어떤 시장 내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치료제 개발 그 자체에 따른 직접적인 그 당, 해당 주식의 모멘텀도 영향을 주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전개 그리고 투자 심리의 다섯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다섯 가지 관점 이 부분을 잘 조합을 하시면서 어떤 그림으로 전개가 될까? 이와 맞물린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그림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저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팬데믹 상황이 안정된 상황,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라면 팬데믹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WHO가 이제 팬데믹 종료, 종식 선언하게 될 텐데 아직 그 상황은 조금 좀 뭐 먼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의 기미를 들어가게 된다라면 금융시장에는 미리 선반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어떤 그 변화, 방향성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 내 평형관계, 뉴노멀 상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그 첫 번째가 누적된 잠재 수요가 단기간 안에 폭발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가동률의 증가와 수요의 폭증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두 시장의 V자 반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상당 부분 이미 많아졌고 또 많아지고 있고 많아져 갈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큰 정부 재정 지출의 상황 정부의 그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정부의 지출에 어떤 그 줄어들게 될 것이냐 늘어나게 될 것이냐 정부 지출 소위 말하는 인프라 확대 이런 쪽에 상당 부분 정부 예산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그 예산 편성 상황에서 분명히 시장 내 업종별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제로금리의 장기화 상황 이 부분은 너무도 뚜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돈을 엄청 풀고 있죠.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돈 푸는 것은 급격하게 풀 수 있지만 돈을 다시 조이는 것은 급격하게 조일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여가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제로 수준의 금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때 나타나는 부분 분명히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꼭 큰 어떤 그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화두로 핵심 어떤 그 포인트로 삼아 나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최근 우리의 생활도 점차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함께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컴퓨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 수혜 업종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들이 주요 수혜 업종이 될까요? 네, 최근 이제 그 코로나가 그러니까 그 최근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D램 가격이 계속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데이터의 발표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D램 가격의 방향성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방향성 상당 부분 주목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배경 분명한 것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미국에서 뭐 소셜 디스턴스 캠페인 뭐 이런 얘기로 뭐 영어로도 바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이동 제한, 재택 근무령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에 휴교는 아니고 개강은 했는데 인터넷 강의, 사이버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언컨택,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개학은 하되 개강은 하는데 인터넷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 언컨택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라는 부분은 재택근무 때문일 텐데 언컨택 비즈니스 결국은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수요가 폭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버 기반의 어떤 그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서버 기반의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접속량이 계속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접속 사용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775%나 증가했다.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이 그 수요가,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이죠. 이 수요가 3배나 증가했다라는 점. 스카이프, 우리도 지금 스카이프를 상당 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70%나 증가했더라.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 서버인데요. 이 부분도 접속 수요가 계속 증가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에 대한 결론 5G 반도체가 5G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클라우드 기반의 반도체, 인터넷 장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영화관을 가지 않는 대신에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넷플릭스나 애플 TV 플러스나 디즈니 플러스, 사이버 강의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실생활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분명한 수혜 업종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하시고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 대안, 투자 전략 마련해 나가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시장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 미국 시장이 금융시장 안정화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그 자체 확산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환자 수에 시장은 다시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서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패닉, 공포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기 부양책이 이미 금융시장을 상당 부분 안정화 단계로 진입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감산 합의, 원유 시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감산 합의가 종료됐습니다. 물론,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국제 원유 가격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감산 가격, 감산이 풀리게 되죠. 자기네 원하는 대로 증산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미국, 와이오밍 유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 탱크 비용보다 생산 비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기름을 퍼가라라는 이야기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지금 현재 방향성, 오늘 내일, 아마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가져보게 되고요. 두 번째가 미국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되겠습니다. 2주 전에 28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주에는 328만 명.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시장 예상치는 약
600만 명이다라는 점. 이 600만 명을 급속히 넘어서게 된다라는 조금 시장 변동성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확산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중국 시장의 경제 지표와 조금 더 늦게 코로나19 상황이 늦게 확산이 되어진 미국의 경제 지표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지 이 부분 꼭 좀 투자 전략 마련하신 데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급등락, 진짜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주요국 증시 불안에 우리나라 증시도 동조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 실물 경기 침체 위험에서 이제 신용 경색 위험 이 부분이 다시 유동성 경색 위험으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경세 완화됐을 때 또 역시 역으로 신용 경세 완화되고 또 경기 침체 완화 등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머릿속에 유념해 둬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늘이 이제 4월 첫 시장인데 4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 경색 지표 또 코로나 미국의 코로나19 동향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화될 경우에 이 정책 효과에 따라서 일부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4월 달에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증권사에서는 4월에 코스피에 대한 예상 밴드로 최하가 1650 정도 그리고 최고가 1860 포인트를 좀 많이 좀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좀 유지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게 전체적인 시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3월 같은 경우에도 힘든 장이었는데 역시 뭐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셌습니다. 아직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미국 증시가 바닥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순매수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그 외국인 순매수가 본격화되면은 이 연말이나 다시 이제 2000선을 회복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투자 심리가 뭐 4월 달에 진정이 되고 회복 시도도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충격이 실물 경제에 가해진 결과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 머물러야 할 저점을 얼마나 강도 있게 다져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그 키포인트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실제로 그 징후를 주변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여러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2008년 금융위 당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어떤 그 계단식의 어떤 횡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종목들 그리고 고배당 같은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항상 이렇게 취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도 비대면 산업 관련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뭐 NC소프트, 카카오, 실제 ENN 같은 이런 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시장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큰 부분을 짚고 왔는데 이와 함께 최근 증권주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한테도 이 증권주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저가 메리트 등을 이유로 어떤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좀 최근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KRS 증권 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번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30% 가까이 넘게 빠졌는데요. 뭐 1700선에서 이 어떤 그 증권지수 같은 경우에도 1400선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0% 정도 빠진 것과 비교해도 벤치마크 대비해서 하락폭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그 추가 상승에 대해서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높은 이제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베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더 큰 탄력을 받는다는 점이 이 반등을 예상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거의 개막을 한 상태에서 우선 가장 큰 수혜 업종은 증권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뭐 제로금리 시대와 또 역시 말씀드렸던 어떤 유동성이 맞물린다면 금융 업종 내에서 증권 업종의 어떤 그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최근에 폭발적인 거래대금 증가가 어떤 구조적인 수수료의 하락을 상쇄하는 모습에서 이 브로커리지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봤을 때도 이 증권업종의 사업 모델은 이 브로커리지를 위주로 한 에이전시 모델이 쇠퇴하고 리스크 테이크를 바탕으로 한 캐피탈 비즈니스가 대세로 부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요 증권사 지점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과 또 추가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로 지금 그 어떤 호황을 좀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날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환위기급 시장 붕괴를 겪으면서 당분간 이제 IB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금융 부분에 어떤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 증권업종의 전망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단계적으로 대면 접촉 기피에 따른 이 IB 쪽에서 거래 지연,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IB 거래 축소와 또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 가치 하락성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3년 이후에 처음 IB 관련 수익이 감소하는 해가 된다라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줄줄이 증권업에 대한 신용등급 눈높이를 좀 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확산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 증권업에 대한 그 어떤 중대한 하방 위험면을 작용할 수 있을 만큼 뭐 1차적으로 증권사들의 유동성 부담과 대응력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주가 연계증권이죠. ELS 핵집중 증가와 또 보유자산 가치 하락, 또 투자자산 부실함, 또 영업활동에 대한 위축 등이 어떤 증권사 영업실적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증권주에 대한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최근 국제 유가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뭐 거의 2% 가깝게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2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8달러 선까지 WTI가 내려앉기도 했는데 최근에 파생 상품과 관련된 이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유가를 지금 더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유가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상품의 롤오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유가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한 장기 투자는 약간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이 원유 관련 상품에 좀 몰려있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코덱스표 WTI 원유 선물, 또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그 순매수하는 부분 나타났는데, 국제유가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하락세를,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원유 선물이 최근에 이런 원유 하락과 함께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런 상품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기초 지수가 되는 원유의 저가 기준은 당분간 계속 그 원유의 저가 기준은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으로 이 수급 괴리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감소된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 점유 경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낮게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이 공급이 더 늘어난다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가 하락의 발단은 러시아와 또 오펙 간의 감산합의 실패로부터 시작됐는데, 러시아가 감산합의에 반대하면서 사우디가 또 증상이 나섰고 또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기업들 생산활동 위축된 것도 유가 하락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직 이 주요 산유국의 어떤 러시아와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전향적인 입장 변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주장에만 그쳤던 이 산유국의 증산도 4월부터 좀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유가의 반등 부분을 좀 당분간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뭐 전망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에 대한 뭐 마냥 긍정적인 상황을 갖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투자 부분 쪽 말씀을 드리면 원유 관련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 투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원유 선물 투자로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원유 관련 ETF들은 월 단위로 거래되는 선물을 통해서 원유를 사들이는데, 우선 이 한 달이 지나 선물이 청산되는 시점이 되면 다음 달 선물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롤오버 비용인데요. 대개 미래의 시점 선물은 현재 선물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원유 시장은 차근호물 가격이 최근호물 가격보다 크게 높은 이 슈퍼 콘텐코 상황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평소보다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코텍스 WTI 원유 선물에 이제 5월물 WTI 선물을 이 기초 자산하고 있는데, 이 6월물 WTI 선물에 대한 롤오버 비용은 마이너스 14%까지 됩니다. 그만큼 6월물 WTI 선물 가격이 5월물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롤오버 비용이 크면 커질수록 투자자 입장에 손해입니다. 롤오버 비용 탓에 누적 성과에서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롤오버 비용 감안했을 때 원유 ETF의 장기 투자는 좀 적절하지 않고 원유 ETF를 투자한 데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따스한 날씨에 하얀 벚꽃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에서 1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고 이로 인해 체감온도가 약간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으로 0도 내외로 떨어지며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과 경북, 광주와 부산, 울산 등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이 지역은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고 있고요. 전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를 통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맑겠고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속초 12도, 강릉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후 서해 먼바다로 특보가 확대되겠고 이들 이상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상도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낮 동안 따스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